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과 한수근입니다. 1편에서 다 시간 관계상 못 담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동영상이 2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2편에서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초반에 봤던 그 모델의 세부 조정을 할수 있는 조절창, 이 설정창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사실 다 설명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대화 모델을 조정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알려드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피처들 같은 거를 좀몇개 소개를 해드리고 이따가 좀 조절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유저와 라마의 대화다, 뭐 프렌들리 챗봇이다 이런 식으로 그 챗봇의 기본적인 세팅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게 프롬프트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네임과 본네임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템플릿이나 그리고 챗 히스토리 템플릿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해서도 좀 지정을 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가 좀 세부 조정에 좀 가까운 내용들인데, 이제 사실 챗GPT 같은 것들 보시면 그 답변의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뭐 최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프리딕션 같은 경우도 프리딕션이 이제 생성한 토큰 수인데, 이걸 높이게 되면 더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페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조정하는 그 피처 중에 하나인데, 그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랜덤성이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낮은 값의 경우에는 일관된 답변을 좀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높은 값은 좀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변들을 생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프리퀀시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의 빈도에 기만한 페널티고, 높은 값은 자주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줄이는 이런 피처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에 관련돼서 다 조절을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뭐 컴퓨터의 성능 내지는 뭐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좀 최적화를 해서 LL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개된 라마 모델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이제 실행하는 것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1편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라마 모델 다운로드해서 실행해보고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사용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할수 있는 옵션들도 몇 가지 제가 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제 다른 좀 어떤 특정한 기능에 최적화된 다른 모델을 한번 또 사용해 보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못했던 좀 컨피규레이션을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보통 막 크게 만지진 않고요. 이렇게 디폴트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만지면. 그래도 보통 디폴트로 돌리고 많이 사용하고, 보통 만지. 자, 그리고 보통 아까는 제가 최대를 보여드렸는데 컴플리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입력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뒤에 문장을 컴플리트 해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네, 전 이번에 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네임을 이렇게 초반에서 라마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딕션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최대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최대로 이렇게 2048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최대 그 작성할 수 있는 라마 모델이 작성할 수 있는 최대 답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늘어난 만큼 이제 GPU에 주는 이런 부하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도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템페처의 경우에는
높은 값은 좀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변을 생성하고, 낮은 값은 좀 일관된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2까지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탑K 샘플링도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답변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그냥 끝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좀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올렸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냐면, 제가 아까 똑같이 했던 그 크리에이티브한 폼, 오션에 관련된 크리에이티브한 폼을 써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요, 조금 오래 걸리는데, 네,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보다는 좀더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의 길이도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고요. 좀더 long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더긴 시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더 길어지죠. 답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utilization도 50% 이상까지도 올라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은 토큰을 한 번에 생성하니까 부하가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부하가 올라간 모습도 좀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때 자기가 사용하시는 목적이나 상황에 맞춰서 옵션들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온디바이스에서 돌리는 라마 모델의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아까 리드미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른 모델들, 어떤 특정한 기능에 특화된 다른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왜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컨피그해서 모델 세부 조정을 해서 좀 어떻게 각각의 모델을 컨피그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적용하기입니다. 아까 리드미 페이지 보시면 이 저희가 사용한 라바 1.5 모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라마 모델을 다양하게 이제 크기도 다 다르고 파라미터수도 다 다른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다르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시면 타이니 라마 1.1 빌리언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파라미터 수가 1.1 빌리언이라는 거고요. 사이즈도 보시면 2기가로 저희가 사용했던 라바 1.5보다 한 절반 정도의 크기 정도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가 적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델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의미고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빠른 응답과 적은 리소스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응답과 적은 리소스, 즉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뭐 랩탑 같은 경우엔 배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전력도 사용을 하니까 연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게 필요할 때 적절히 이 타이니 라마 같은 모델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 파이3 미니 4K 인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8기가 정도 되는 모델인데요. 이제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위자드 코더 파이썬 그 34빌리언짜리하고 13빌리언짜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파이썬 관련 작업, 그러니까 코드를 생성, 파이썬 관련된 코드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모델 크기가 34빌리언, 13빌리언으로 다른 게 이제 파라미터가 다른 거고요. 당연히 파라미터가 클수록 더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고 더 오래 걸리는 대신 좀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좀 적으면 빠르고 리소스를 적게 먹는 대신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사용을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게 0.7기가짜리 굉장히 작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들은 보통 이제 경량화돼서 인베딩된 모델들인데 굉장히 빠르게 텍스트들을 적은 리소스로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자 이제 랩톱 환경이 다르실 거고 사용하시는 환경이 다르실 거예요. 리소스도 다를 거고 랩톱 뭐 배터리를 사용하는가 전력이 연결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다를 거고요. 그럼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자기가 적절한 모델들을 차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데 라마 LLM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위저드 코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코드 생성에 특화된 어떤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번 이 라바 1.5 모델 기본 모델을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위저드 코드 파이썬이라고 파이썬 관련된 모델들을 한번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용량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제 13 빌리언짜리 이걸로 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고요.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익스큐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권한을 하나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CH 모드 활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익스큐션 권한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 형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 하나 가져오셔서 위자드 코드 파이썬을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모델이 크다 보니까 실행이 좀 오래 걸리죠? 네. 실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잠깐 끊었다가 실행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파라미터가 13빌리언짜리 큰 모델이다 보니까 실행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옵션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모델은 파이썬 코드 생성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파이썬 코드 생성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이제 확실히 13빌리언 모델이다 보니까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굉장히 크고요. 이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먹는 걸 보실 수 있죠. 인풋이 뭐냐? 5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는데 만족스럽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 연산에 특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팩토리얼 같은 것도 계산을 해주긴 하는데 코드를 한번 다른 코드를 한번 생성하는 걸 실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서 largest number를 찾는 파이썬 펑션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한번 쿼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util이 좀 이전 모델에 비해 높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죠? 저번 모델이었으면 지금쯤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뭐 다른 예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스 스트링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파이썬 펑션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램도 지금 13기가 이상을 잡아먹죠.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별로. 이 모델이 그 성능만 너무 많이 잡아먹고, 성능이 예를 들어서 CPU나 램 유틸라이제이션만 너무 많이 잡아먹고, 성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도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시면서 본인의 뭐 컴퓨터 상황이나 지금 해야 되는 LLM의 사용 목적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어떤 모델을 어떤 세팅 값으로 사용할지를 잘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뭐 챗GPT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돈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정보 유출에 걱정 없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LLM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모델을 선택해서 한번 다른 모델을 실행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공개된 라마 모델 활용해서 로컬 환경에서 대화형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 온 디바이스에서 모델을 사용하면 뭐 온라인 그 서스인 그 챗GPT 같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개된 여러 모델들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환경과 목표에 적절한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이제 자신의 컴퓨터 환경이나 사용 목표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하고 또 컨피규레이션을 직접 하면서 최적화되게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할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macOS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라즈베리 파이도 뭐 ARM6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웬만한 데에선 다 실행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도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